몇 차례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꽃들이 환한 기지개를 켰습니다. 진입로 양쪽을 가득 채웠는데요. 지난해 봄에는 워낙 가물었던 탓에 애를 많이 먹었지만 올해는 다행히 풍성하게 자라줬네요. 이 애기 금어초는 꽃봉오리가 마치 뻐끔거리는 금붕어 입을 닮아 붙은 이름인데요. 색색이 예쁜 데다 꽃도 오래 피어서 다음 정원식물이 올라올 때까지 정원지기를 기쁘게 한답니다. 이 하얀 거가 마가렛 노스폴이라는 마가렛인데 이런 이제 봄에 특별히 예쁜 아이들을 주로 이쪽 입구 정원으로 해서 튜울립까지 쭉 심어놨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꽃이 질 시기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사초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종류의 그 사초들과 다년생 식물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새순을 보노라면 정원지기는 매번 감격스러운 마음이라는데요. 그 학위에 있을 때도 정원을 좋아해서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6년 정도 살았는데 6년 정도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식물을 심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바닥에 식물을 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넓은 부지가 있는 정원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부지를 발견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자 이제부터는 마음껏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면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한 지는 한 10년인 것 같아요.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옛집입니다. 당시에도 정원이 예쁘다고 소문이 났다는데 정말 그럴만 했겠어요. 지금의 정원도 그만큼 잘 가꾸고 싶지만 16,000여 제곱미터 대지를 혼자 일구려니 그야말로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정원지기에겐 정원이 일터이자 곧 쉼터 아니겠어요? 마침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한창 피어나는 중입니다. 바로 헬레브로스. 반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큰 멀구슬나무 아래 심었다네요. 개별 트레이에다가 얘를 키워서 잘 적응할 만큼 크면 다시 이쪽으로 옮겨 심어 올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걸 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건 잡초가 아니라 꽃이에요. 똑같은 애들이죠. 굳이 꽃이 사지 않아도 되고 씨 뿌리지 않아도 되고 이거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기 심어놓은 애들도 제가 구입을 한 거는 엄마 묘종 한 10개 정도를 제가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년, 5년에 걸쳐서 얘네가 꽃이 필 때까지 자라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어린 묘종에서. 그렇게 해서 좀 키워가지고 여기다 심으면 이런 식으로 넓은 꽃밭을 큰 뭐 이렇게 예 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넓은 꽃밭을 만들 수 있어요.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노력. 그거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꼭 헬레브로스라는 이 꽃이 아니어도 다른 꽃들도 이런 식으로 자연발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꽃 밑에 풀 뽑으실 때는 너무 다 풀이다 하고 뽑지 마시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꽃인지 풀인지 구분을 한 다음에 뽑아도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꽃 한 송이를 잘 피우기 위해 식물의 생리와 토양, 또 재배법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는 정원지기인데요. 서희숙 씨가 이쯤에서 자랑할 게 하나 있다고 해요. 저기 자막 하나 넣어주실 수 있어요? 저 원예학과 수석 졸업생입니다. 2년 동안 일단 전공으로 공부를 했고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갈 때 저는 대학교 3학년 원예과 편입을 해서 같이 그 친구 초등학교 1학년, 저 대학교 3학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런 거 빼고는 이유는 없죠. 그냥 좋아해요. 이번에 그녀가 향한 곳은 정원 끝머리에 있는 온실입니다. 정원에서 수확한 새싹을 키우거나 씨앗 파종을 하는 희숙 씨만의 공간인데요.
10여 가지 식물들이 정원직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으며 정원으로 나가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작년에요. 작년에 제가 봄에 파종을 해서 키운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유칼리를 파종을 한 다음에 키우면 이 정도 자라요. 유칼리가 생각보다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유칼리를 어린 묘종을 키우고 있고, 얘들은 이제 스위트피예요. 보통 제가 스위트피를 파종을 할 때는 가을 파종을 해서 봄에 꽃이 피게 이렇게 봄꽃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올해 제가 얘를 처음으로 2월 초에 한번 파종을 해봤어요. 뿌렸는데 발화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4년이 지난 꽃이가. 그래서 지금 그때 씨앗을 뿌린 애들인데 2월 초에 제가 볼 때 이 정도 자란 것 같으면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밖에 심어서 이렇게 지지대를 올려주면 정상계화 할 것 같아요. 씨앗 파종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밖에서 발화한 어린 모종을 옮길 때는 약간 요령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주워온 이 새싹꽃들을 요 트레이에 제가 한번 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뿌리를 좀 잘 키워가지고 나가면 정원에서 잘 살아남는데, 포장이 소포장이 되어 있는 건 비싸기 때문에 20kg 이렇게 대포장 되어 있는 걸로 사시면 돈이 10,000원 정도가 안 들어요. 묘목을 이제 이렇게 벌써 땅에 떨어진 걸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가 다치면 안 돼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 털어내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구멍을 내기가 쉬워서, 뭐 물론 나무 젓가락도 없으면 손가락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가 편하다는 이유 하나? 이런 어린 싹들을 심었을 때 제가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애들이 바로 강한 햇볕에 나갔을 때는 말라버리기가 쉬워요. 한나절 정도만 물이 말라도 말라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 온실은 이렇게 검게 차양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늘이란 얘기죠. 그늘. 그래서 이 그늘에서 한 3일 정도는 최소한 둬서 애들이 조금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꽃을 옮겨 심었을 때 절대로 햇볕에 바로 내보내지 않고 그늘에서 3일, 어떨 때는 한여름에 햇볕이 강할 때는 한 5일 정도까지 그늘에서 애들이 조금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늘 여기에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내보냅니다. 네, 오랜 관찰과 수많은 시도 끝에 나온 노하우겠죠. 희숙 씨는 어쩜 이렇게 정원에 몰두할 수 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이게 약간 세상이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원은 제가 약간 창조주가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에 나무를 심을지 꽃을 심을지 전적으로 제 결정에 의해서 제가 가꿀 수 있는 곳이고,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름답고 정말 좋고, 아, 이게 살아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원을 보고 꽃을 보는 순간만큼은 다른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녀의 정원엔 화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측백나무과의 한 종류인 에메랄드 그린인데요. 따로 전정을 하지 않아도 원추형으로 곧게 자라는 게 특징인데 60주 정도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선택한 건 희숙 씨의 남편이라고 하네요. 네팔인 샤르바게 마하르잔 씨입니다. 저희 애기 아빠 아이디어요. 적극 주장을 해서 만들었어요. 왜 주장을 하셨나요? 내가 원래 옛날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요? 없는데? 왜요? 남의 그냥, 집에 가봤는데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제가 봤어요. 네. 구멍 파는 거. 구멍 파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같이 파셨습니까? 혼자 파셨어요? 아, 같이 팠어요. 파는 거 내가 세팅하는 게 있죠. 정원에 배분이 꽃이 많을까요? 나무가 많을까요? 일단은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꽃이 많은가? 네, 꽃 많아요. 저는 제가 60이고 여기가 40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은 6대 4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뭐지 딱 계산을 해서 뭐 전문가처럼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저희 둘이서 이제 정원을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이런 식재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보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다 심고 났더니 이 나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산책하기에 조금 비좁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여기가 지금 땅 파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 다 심은 나무를 딱 심고 봤더니 너무 좁아. 이게 아닌가 봐. 이러고 다시 다 뽑아서 다시 심었습니다. 피와 땀의 자리라고나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쭉 다 있어요. 점처럼. 그래서 이 나무가 원래 이렇게 심어져 있다가 오 너무 좁아. 걸어 다닐 수 없겠어. 이래서 밖으로 다시 옮겨 심은. 보면 볼 때마다 조금 미안하긴 해요. 제가 아 계산을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뻘짓은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거. 네. 여튼 근데 옮겨 심고 나서 만족은 했어요. 예예 예, 맞아요. 이게 네. 충분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지금은 좋은데 처음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걷기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두 사람이 걸을 수도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 옮겨 심길 잘했다라는 게 다 돌이 돌이에요 밑에 돌이에요, 돌. 예. 돌이 있으니까 이거 파는 거 며칠 걸렸어요 이거 며칠 걸리고 다시 심어서 다시 뽑는 거면 맘에 잠 못 잤어요.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요거는 어디까지 커요? 글쎄요, 5m까지는 안 크죠. 저희도 끝까지 자란 게 네.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지는 보질 않아서 지금이 한 2m 정도 될 거니까 3-4m까지는 자라나요? 저희도 정확히는 네, 예, 아마 그거보단 더 자랄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더 자란 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르는 거더니 5m? 3m? 그래요? 어, 크면 약간 좀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 잘라버려야지. 크면? 많이 크면? 몇 미터까지가 딱 한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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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우리는 한 3m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많이 가버려요. 네, 맞아요. 아마 조정을 하지 않을까. 너무 크면. 네. 언제일지 그것도 몰라. 몰라요. 네, 아직도 이렇게 심다가 또 나중에 언제 뽑아서 딴 데 심을 수도 있어요. 저희의 그 마지막 그 목표, 마지막? 그 이상한데. 아무튼 목표는 저쪽에서 이제 물이, 화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게 컨셉이에요. 아직은 못했죠. 뭐지, 아직 못했죠. 시간. 화분만 일단 갖다 놨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저 항아리에서 일단 물이 나오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네, 마지막 이 컨셉. 끝에, 예, 끝에 이렇게 쭉 나무의 끝에서 저게 이제 그 시선을 확 잡아 끄는 어떤 포컬 포인트가 되게 하는 게 목표이기는 해요. 언제 물이 나올진 심 많이 아실 겁니다. 언제 한번 나올 거야. 나무를 좋아하는 남편과 화초를 좋아하는 아내인데요. 이제 그녀의 정원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 50% 아니면 50% 40%? 정원의 완성은 없다고 봐요. 완성은 없어요. 그냥 계속 진행 중인 그런 과정만이 있을 뿐인데 우리 정원은 봄수를 많이 주면 50%, 40%. 앞으로 30년 끄떡 없어요. 계속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름다워야 그게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정원을 만들어가는 게 제 마지막 목표이긴 합니다. 10번째 맞이하는 정원의 봄. 항상 꽃과 함께 해온 정원지기는 어느덧 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그럼 웃어주면 너나 그럼 나 이제 너에게 말하거라 우리 사랑. 그래서 이 해마다 이 꽃이 필 때가 되면 우리 아들은 주문했을 뿐인데, 예, 아들 생각이 나요. 갇힌 박달이 하얗게 피면.